오늘 사용할 재료와 도구입니다. 칼, 도트봉, 세공봉, 붓, 호일, 황토색 어두운 갈색 파스텔, 그리고 목공풀과 접시, 연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어요. 먼저 연노란색 점토를 길게 만드는데 양끝은 조금 얇게 만들어줍니다. 형태를 만들었으면 호일을 구겨서 전체적으로 찍어주세요. 호일을 구긴 다음에 바닥에 한번 찍고 해야 움푹 파인 곳이 안 생긴답니다. 도트봉으로 위에 잎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그려줍니다. 모양이 그려졌으면 호일로 안쪽을 찍어줍니다. 황토색 파스텔로 전체적으로 채색합니다. 갈색 파스텔로는 윗부분 위주로 채색해 주는데 입 모양 만든 곳은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완성해도 되고요. 이렇게만 만들기 심심해서 잘라진 것도 만들었어요. 바닥에 채색하지 못한 부분에도 칠해줍니다. 양면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보여질 부분이 위를 바라보도록 놓아줍니다.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긁어줘요. 크고 작은 구멍도 만들어줍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황토색 파스텔로 가장자리에 살짝살짝 채색해줍니다. 이렇게 오븐에 110도로 10분간 구워주고요. 다 구웠으면 준비된 접시에 자리 배치를 먼저 해보고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대로 접착제로 고정시켜줍니다. 빵칼도 만들어서 올려줬어요.